동일본대 지진 당시 난민 여성들이 매일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NHK 방송은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아 묻힌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후쿠시마와 이와테, 미야기 등 3개 현에 거주했던 여성들이 대피소에서 겪은 성폭행 피해를 다뤘는데요.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대피소를 관리하는 소장에게 남편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며 음식이나 수건 등 생필품을 가지러 갈 때마다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또 다른 여성은 대피소에 있던 남성들의 정신이 모두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면서 여러 명이 어두운 곳에서 한 여성을 붙잡고 옷을 벗겼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못 본 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대피소에서 생활하던 다른 여성은 매일같이 여러 명의 남성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난민이던 당시 대피소에서의 학대 사실을 알리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모르게 바다에 버려질까봐 걱정했다면서 내가 사라져도 쓰나미에 휩쓸렸다며 찾지 않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가진 여성들은 하나같이 대피소에서는 매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참사가 일어나고 몇 개월 후 지진 피해자들의 가족 문제와 직장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 전용 상담 전화인 누리수 한라인이 설치됐는데요. 누리수 한라인에는 2013년부터 5년간 36만 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왔고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3면에서의 상담 중 50% 이상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40% 정도가 10대와 20대인 젊은 여성이었다고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4시 한라인의 엔도 토모코 사무총장은 동일본 대지진 참사 기념일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밖에 없어 매년 10년 전에 학대 고통이 되살아난다면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재난 당시의 교훈을 얻은 만큼 전화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2차 재난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방송된 다큐멘터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뿐만 아니라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일어난 난민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재난 대피소 같은 임시 숙소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증가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만에 밝혀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난 대피소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